단식 그때 마치고 예. 예, 지금 보자. 오늘이 5월 7일이니까 한 9일 정도 됐네요. 4월 29일 날 단식을 완전히 마쳤으니까요. 딱 9일 전에요. 회복이 얼마나 됐어요? 아, 회복은 이제 정상적으로요.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지장 없이요.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몸무게도 한 2, 3kg 올렸어요? 예. 요번에 하여튼간 그 단식 끝나고 이제 과일 녹즙 파다가 이제 우리가 스프를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예. 한 2, 3일 이제 스프를 먹어봤는데 우리 몸에서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났었죠. 예. 과일식 살아있는 그런 과일만 먹다가 예. 이제 약초를 좀 끓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먹어보니까 갈증이 많이 일어났죠. 예. 거기 일단은 이제 끓이게 되면 이렇게 45도에서 50도 이상 끓이게 되면 효소가 다 죽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효소 부족이랄까요. 그래 아무래도 이 현대인들이 이제 그 효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 이제 효소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생글을 먹으라는 어떤 몸의 사인이거든요. 이거 이제 좀 알아차리기가 이렇게 일반인들은 주로 이제 화식, 뭐 가공식품을 먹기 때문에 이게 효소 부족이 시달려도 이거 자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자각 못 하죠. 예. 그러니까 더 다른 걸 자꾸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빨리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생거를 충분히 먹어주고야 이렇게 그 다음주에 이제 뭐 단식을 좀 해주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몸에 해독도 시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뭐 중독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마약 중독, 뭐 약물 중독, 뭐 기타 뭐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도 요즘 사람들 좋아하니까 커피 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 이렇게 많은 탄수화물 중독. 예. 뭐 빵이라든가 뭐 과자, 떡 종류 이제 하는데 그러면 우선은 그 중독에 이제 한번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러면 이거 탐구라 할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커피에 중독됐다. 그러면 중독되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커피에 관한 그런 게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래, 커피를 먹게 된 그 계기가 뭐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이렇게 한 잔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어디 가서 사무실에서 갔는데 커피 한잔 내오더라고. 그래 한번 먹어보라고. 그리고 모든 거는 우연히 중독되거든요. 내가 커피에 중독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독되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사람이 권한다거나 우연한 그런 환경이 조성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오 맛도 괜찮고 끌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두 잔 먹게 되고, 뭐, 석 잔 먹게 되고, 이러면 이제 점점 그 양, 커피를 먹는 양이 늘어난다거나. 이번에 저는 커피를 좀 마셨어요. 중독이 아닌데, 중독 아닌 중독이지.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나는. 예, 그게 우선은, 그리고 커피를, 선인께서 커피를 처음 이렇게 그 먹기 시작한 데가 한 언제쯤이었어요? 이제 그때 어디 카페 가가지고 그 첫 기억이 예. 그때 이제 에이스 과자가 있었거든. 예. 에이스 과자를 커피에다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 친구가. 예. 그러니까 진짜 고소하잖아. 에이스 고소하지 예. 커피는 씁쓸음하지. 예. 그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독은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가끔 한 번씩 마신 거죠. 그리고 뭐 출가 일찍 하고 나서도 커피는 내가 안 좋아했고 이제 그때는 녹차를 좋아했지. 녹차를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강원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아침에 강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시간에 아침 공량을 하고
그때 자판기 커피가 있었어요. 자판기 커피 스님들이 100원이었는데 커피 한 잔에 그래 뽑아가지고 이제 먹더라고. 예. 그럼 뭐 나도 뭐 그냥 뽑아서 먹고 그때는 뭐 날씬하고 그랬으니까 뭐 별로 나한테 관계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꾸 이제 그거 자판기 커피는 약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설탕하고 프리마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1대1대1로 돼 있으니까 예. 달콤하면서 고소하니까 예. 매력적이더라고 그때. 지금은 커피 마셔도 그렇게는 안 마시죠. 지금 원두로 마시니까 그냥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씁쓸하게 그냥 마시는 거죠 지금. 저도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커피를 안 먹었거든요.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제 커피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먹는 거. 근데 원래 제가 대구 살았는데 저희 시골이 이제 경북 구미 쪽인데 아, 그 고향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커피를 이렇게 막 그때 프리마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두 잔이 아니고요. 한 일곱, 여덟 잔 이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안 먹었거든요. 엄마들이 다 그래. 우리 저기 내가 출가하고 나서 우리 집 가니까 우리 어머니도 프리마, 설탕, 커피 이래가지고 딱 병에 넣어놓고 그래 항상 타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게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매료가 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들어간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커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론 커피야 지금 뭐 누구나 다 기호식품이니까 그렇지만서도 음식 중독 진짜 그냥 우리가 필요한 음식이 과연 왜 중독이 되느냐 중독으로 보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전 인류는 음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모두 다. 예. 음식이 영양을 주고 여기 이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만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음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엄마한테 젖을 빨고 그리고 이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해가지고 그게 삶의 어떤 그런 생명 유지로서 가장 밑바탕에 이제 식사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인사가 뭔 줄 알아요? 그때는 뭐 굶어 죽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밤새 진지잡수 줬습니까 인사야?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진지잡수 줬습니까? 진지가 식사이냐는 뜻이야. 그게 인사였어요. 사람이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오면은 꼭 식사했느냐고 인사가 그게 인사였거든. 예.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예. 의식 수준이 그렇죠. 안 먹으면 굶어 죽었으니까. 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 우리가 전 인류가 진공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태초의 인간들은 식사하지 않는 상태 원래 그게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타락을 해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 이제 호흡식을 알기 전까지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어야 되는 게 정답이고. 예. 호흡식의 정보를 듣는 순간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이 의문을 품게 되면 이제 탐구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도 생체식을 하기까지는 그때가 2015년도였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난 생체식이 이제 가장 좋은 줄 알았었어요. 그게 최고였잖아요. 근데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정보를 알고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탐구를 시작했죠. 지금 제가 이제 그 단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요. 해도 갈려. 그때 또 왔었어요. 아, 내가 음식에 중독되어 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났어요. 큰 자각이. 그러면 일단 중독이 되면 우선은 뭐 음식이 중독되든 뭐 술이든 뭐 담배든 먼저 자각이 와야 됩니다. 자기한테. 아, 내가 중독되었구나. 자각이 와야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나 중독 안 됐는데 뭐 이러면 못 빠져나옵니다. 우선은 자기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독됐다 하는 게. 여기, 그 다음째, 여기서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탐구를 해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그 중독되었는지를, 그럼 그거 역추적하면 되거든요. 거꾸로야. 내가 중독되기 이전의 상태로.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음식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 오랫동안에 그 중독됐다 하는 자각이 오면서 다시 거꾸로 이제 이거 역추적해 나가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호흡식을 했다 하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호흡식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그 호흡식,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식가들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하는데, 그래, 이 공기 안에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래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아기 때 태어나서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이래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 이제, 이제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으로 바꿀 겁니다. 엄마들은. 이유식을 좀 먹다가 이제 고체 음식으로 마치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래 하는. 액체에서 고체죠.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못 먹었기 때문에. 예. 그냥 당원물. 예. 사카린물이죠. 그때 당원물, 사카린물 먹다가 옥수수 밥을 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바로 옥수수 밥을 먹었어요. 예.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막, 소풍 갔다 왔는데 그때 뭘 잘못 먹어 설사하고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바로 고체 음식을 주고만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음식 중독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고체 음식으로 액체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과일식이 보면 물이 많기 때문에 과일은요 액체식에 가깝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나. 나는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과일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속 작동하고 있다가 예. 딱 한번 이제 한 3일 정도를 이제 우리가 약초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가는 끼를 약간 넣어서 이제 먹어봤는데 예. 굉장한 갈등을 느꼈어요. 갈증. 예. 이 경험하지 않는 갈증이죠. 그때 그전에는 이걸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갈증을 느꼈어요. 굉장히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많은 신선한 물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럼 당장의 효소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차라리 우리가 그 끓이지 않고 바로 녹즙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 세다 싶어가지고 예. 당근 먹다가 한번 끓여 먹자 그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온 거지. 아 살아있지 않는 신선하지 않는 걸 끓여버리면은 이제 효소가 죽으니까 몸에서는 그거를 바로 해독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를 그렇죠. 그때 느낀 거죠.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니까 이렇게 민감해졌잖아요 몸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은 이제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중독자라 하는 거. 그 다음째 이제 탐구를 하고 서서히 이제 역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 저희도 이제 호흡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과일이라든가 견과류를 먹고 거기서 이제 과일식으로 갔다가 주스식으로 갔다가 이제 물만 먹는 이런 단계로 지금 저희가 이제 진공 선생이 살이 이제 요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안 그러던 예.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그걸 견과류를 보낸다 그랬더라고. 예. 견과류를 좀 먹고 살을 약간 올려가지고 과일 예. 먹다가 예.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몸이 아직 준비할 시간이 안 됐는데요. 마음만 앞섰지, 의욕만요. 그래도 요번에 좀 감기 먹고 하니까 그래도 살이 예. 좀 붙더라고, 이렇게. 예. 살이 붙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은 이제 회복식 단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제 회복식을 있잖아요. 하고 난 뒤에는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요, 저희가 호흡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거의 와가지고 단식하면서 몸을 이제 너무 이제 극단으로 갔다 보니까 너무 오래 이제 단식을 했죠. 아무래도요. 그래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단식을 길게는 안 할 거거든 저희는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이틀이나 3일 또 이렇게 과일 쭉 먹다가 또 한 뭐 하루나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이렇게 단식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해독해 나가면서 서서히 몸이 이제 호흡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나는 벌써 합니다. 회복이 거의 돼가지고. 예. 뭐 오늘 상추도 조금 상추밭도 좀 하고 진공선수 예초기 좀 돌리고 뭐 예. 그래 했는데 일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 진공선생 몸무게를 조금 더 올리고 예 아직까지는 뭐 한 이제 한 50kg 오늘 재보니까요 한 50kg 51kg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아직까지는 조금 본래의 그 체중에서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이달 말일까지 하면 조금 회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일단은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속 이제 호흡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오. 예. 300mm 이상 와서 우리 집이 길이 다 그거 됐잖아. 응? 지금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뭐 폭우랄까요? 한 100mm 이상은 다 왔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요. 오늘 저녁에도 조금 온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지구에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이제는 인간이 손을 쓸 수 있는 그거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는 계속 나무를 좀 심고 있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는 호흡식도 지구의 환경을, 기후 환경을 지켜내는데 하나의 뭐 작은 그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날개짓이 되겠죠. 예. 우리가 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더 파헤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편백이든 나무를 좀 계속 좀 심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소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뭐 빡빡한데 여기는 좀 그만 심고 주변에 계속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 그 저번에 진공선에 오시기 전에도 저는 초파일에 등을 다는 것보다는 그래 좀 누가 등값을 주면은 나무 한 그루 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때. 그래갖고 좀 했는데, 이번에는 뭐 저는 종교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예. 예. 뭐 다들 살아있는 부처지요 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한 겁니다. 우선 자기가 중독됐다 하는 걸 자각하고 확인하는 예, 그 반대로 이제 역으로 거꾸로 이제 진행하면 되거든요. 행동을. 그러면 벗어나는 겁니다. 탐구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예. 가공에서 중독이 되거든요. 예, 가공식품이. 가공식품이 중독이니까 일단은 먼저 우선시 되는 게 가공식품부터 좀 끊어내는 거. 예. 그 중독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게 라면 바로 끓이면 바로 막 그냥 해. 예. 짭조름하게 맛있는 라면이 되는 것이고 뭐 빵도 얼마나 예. 뭐 설탕 입혀가지고 막 도넛 같은 던킨 도넛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예. 근데 맛은 있는데 분명히 몸에는 해가 된다 카는. 진공 선생님은 빵 안 먹고 싶어요. 이제는 뭐 그렇게 빵이. 이번에 그 저기 자동차 그거 해가지고 포인트가 지금 20포인트가 들어가 있던데. 어?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필요한데 안 쓰이겠습니까? 필요한데요. 예, 물론 뭐 이래 한 번씩 뭐 떠오를 때도 있는데 그런데 행동으로는. 막상 이렇게 또 우리가 전에도 경험해봤지만 막상 먹어보면 늘 이렇게 후회한다 하는 거 뭔가 불쾌하고 맞죠 여기 만족감을 못 준다 하는 거 그래 외부에서 원래 음식이라 하는 게 외부에서 내 안으로 음식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 내면에 진정한 행복이 있거든 내면에 음식이 다 있는가 예. 원래는 그거 개발을 해야 되지. 예, 이 호흡식을 가는 어떤 하나의 이제 여정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잠재되어 있는데 누구나 호흡식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일깨워 주고 또
그거 이제 이렇게 성취해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스스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 앞서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희귀하고 이제 주로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참조를 하는데 그래 아무래도 스스로 탐구하고 명상하고요 계속 이제 해 나가야지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다 완성됐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요. 예, 저희도 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원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몸을 가지고 이제 실험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단식도 해보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게 하는 거. 막 사람들이 또 살이 많이 빠지니까 또 너무 노인네 같다고 걱정을 하는데. 살 빠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식하면 뭐. 근데 그게 또 정상이고요.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좀 조금 먹으면은 또 금방 회복되니까 예. 이게 이제 아예 안 찌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예. 그래. 건강한 속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동에서 진공. 예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넘치는 게 멋있네요.